자, 그리고 초약 관련 혜택 또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준다고 합니다. 정부가 오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몇 번째인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래도 주거와 관련해 자녀가 있으시거나 혹은 계획이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질의응답 내용도 중간중간 버무려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정책부터 좀 총평을 해보자면 계속해서 대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끌의 영끌인데 이번에 핵심은 어쨌든 출산하면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겠다입니다. 이곳저곳 그래서 이런저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겠다, 공급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겠다,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신혼 및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청약 기회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뭐 역시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엔 어떤 게 나왔을까요? 우선 물량이 가장 많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민간 분양부터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특공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이 생겼죠. 일단 신생아 특공이 뭔지부터 설명드리면 신혼부부 특공 안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신생아 특공 중 물량의 20%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었는데 20% 중 소득 기준 100% 이하인 분들에게 15%, 40% 이하인 분들에게 5%에서 총 20%였습니다. 근데 이 우선 공급 물량을 20%에서 35%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물량도 현재는 전체 공급 물량의 18%인데 이것도 23%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3.6% 정도였던 신생아 우선 공급이 약 8%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결혼에 따른 혜택도 늘리고 출산에 따른 혜택도 동시에 늘리는 거죠. 저출산도 문제지만 그 전에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은 주택 공급의 또 다른 한 축인 공공분양이죠. 여기서도 신생아에게 유리한 물량이 생겨납니다. 공공분양에서도 일반 공급이 있죠. 지난주 저희가 올렸던 영상 청약통작 나비백 순으로 뽑는 그 물량, 여기서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공분양은 물량의 20%를 일반 공급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절반인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배정한답니다. 공공분양의 10%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돌아간다는 거죠. 아마도 일반 공급이니까 신생아 출산 가구 중에서 자녀 수가 많고 통장 나비백이 많은 분들 순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던 공공분양 맞벌이 소득 기준, 특별 공급은 앞서 3월에 200%로 완화가 됐죠. 근데 이제는 일반 공급도 완화가 됩니다. 추첨제는 평균 소득의 2배, 20%까지, 순차제는 140%까지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중에서도 분양전환 혜택이 주어지는 뉴홈 선택형, 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으면 3년만 거주해도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임대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나라가 직접 돈을 대서 짓는 공공건설임대, 여기서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어요. 우선공급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에는 없었는데 이 일반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전체 물량의 5%가 될 거라고 해요. 그 다음은 나라가 매입이나 전세임대 하는 게 있죠. 매입임대는 공공이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는 거죠. 전세임대는 뭐 공공기여를 확보한 걸 전세로 놓거나 내가 직접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나라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혹은 신혼 신생아 유형이라고 해서 출산가구 혜택을 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추가로 더 물량을 늘려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공임대에 살면서 내가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아져서 모은 자산도 많아지죠. 근데 이러다가 소득과 자산 요건에 걸려서 공공임대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 아이를 낳은 분들은 소득, 자산 요건 안 보겠다고 합니다. 최대 20년까지요. 차도 좀 큰 거로 바꾸고 그래야 아이들도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내가 사는 임대 유형, 가령 뭐 건설임대에서는 큰 평형이 안 나와. 근데 근처 매입임대에는 큰 평형이 나왔네? 이제는 다른 임대 유형으로 전환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임대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있죠. 민간 사업자가 나라 지원을 받아서 최초 8에서 10년을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그런 주택입니다. 몇 년 전에 분양했던 고척아이파크가 유명하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아예 출산가구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고 일반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요즘은 시들해지긴 했는데 시장 회복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약 관련 혜택 또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 공급, 일생일대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죠. 근데 이미 특공에 당첨된 분들도 아이 낳으면 특공을 부활시켜준다고 합니다. 물론 생애 최초는 아니고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공급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애 낳으면 생애 한 번만 주어지는 특권까지도 한번 기회를 더 주겠다.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깨알 같은 디테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혜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특공은 무주택자만 가능하죠. 이건 신혼특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어디가 집을 사놓은 경우죠. 왜냐하면 신혼특공 무주택 요건은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무주택을 쭉 유지해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제 신혼특공은 모집공고 나오기 전에만 무주택 상태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 팔려서 혼인신고 미루지 말고 일단 혼인신고하고 팔아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올해 초부터 관심을 가졌던 신생아 특례대출 있죠?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어? 이거 얼마 전에 발표한 거 아니야? 7월부터 부부합산 2억으로 올라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완화된 게 실시되기도 전에 또 완화해버리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자, 7월부터 부부합산 2억 원으로 상향이 되죠. 근데 내년부터는 2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더 올라갑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득기준 사실상 폐지. 연봉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늘리면 혜택 받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냐 질문이 나왔는데, 국토부에 따르면 총 혼인 가구는 350만 가구인데 이 중에서 소득이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인 가구는 2% 정도라고 합니다. 즉 약 7만 가구 정도 되는 거죠. 이미 발표했던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을 때 혜택 받는 가구는 10%, 약 35만 가구였다고 합니다. 다만 2억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건 쭉 그렇게 가겠다는 건 아니고 3년 한시 적용해보겠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기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만약 뭐 기적적으로 신생아 수가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추이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가 원래도 낮았지만 꽤나 파격적이었던 건 우대금리가 더해진다는 거였죠. 우대금리 중에 추가 출산에 따른 혜택이 있었어요. 한 명당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두 배로 늘어납니다. 특례대출 기간 중에 자녀를 추가로 낳으면 0.2%포인트가 아니라 0.4%포인트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 우대금리에도 한계는 있었죠. 다 받아도 금리가 1.2%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는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된 저출생 대책 중에서 주거와 관련된 내용, 그 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을 구할 때 달라지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외에도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서 최대 2만 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이걸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앞서 이제 출산 가구에 혜택을 더 주겠다는 매입인데 올해와 내년까지 해서 물량이 원래는 7만 호로 계획돼 있었는데 이걸 10만 호로 늘리는데, 이 늘리는 3만 호 중에서도 2만 2천 호를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배정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각각 1주택을 가진 부부가 결혼하면 종부세 양도세 1주택 특례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영끌에 영끌을 한 대책입니다. 주거 부분 이외에도 어쩌면 더 중요한 일가정 양립, 돌봄 대책도 함께 발표가 됐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 올라가고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 신설도 한다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긴 하던데, 저희 채널에서 히트한 쇼츠 중에 하나가 저출생은 소득, 뭐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다 라는 신세동 교수님의 진단이 있었죠. 과연 이번 발표가 문화가 바뀌는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